자, 요즘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죠. 테슬라는 뭐 당연하고 거기에다가 리비안과 루시드 이쪽에 대한 기대감까지 엄청나게 크고 또 주가 열풍도 굉장했습니다. 하지만 뭐 일부에서는 테슬라는 이미 100만 대가량 팔 것 같은데 리비안은 아직 한 대도 못 팔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리비안은 이미 아마존이랑 굉장히 대형 고객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면서 또 리비안에 대한 강력한 또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과연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교수님,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일단 뭐 주가 이런 것들은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건 아니니까. 근데 리비안이라는 자동차 회사를 보시면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뭐 테슬라랑 비교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리비안은 어떤 회사 같으세요? 일단 2009년 설립됐고요. 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픽업 트럭을 처음으로 전기차로 만들었거든요. 네. 실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체 판매되는 차량 대수 21%가 픽업 트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탑10 중에 한 5대 정도가 트럭 종이고 이렇게 상당히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전기 픽업 트럭을 최초로 양산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아마존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대 사전 계약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포드나 블랙록으로부터 12조 이상의 투자금도 받았고요. 문제는 한 발 앞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일단 무겁지요. 네. 헤비하다 보니까 많은 배터리를 장착하고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험로를 주행하다 보니까 하부 충격 등으로 인해가지고 배터리 패킹 기술이나 안전에 네네.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알루미늄 바디 차체 설계나 경량화, 그다음 패킹을 통해가지고 또 영상 54도에서 영하 32도까지 기술력에서는 가장 앞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문제는 주행거리도 상당히 깁니다. R1T 모델 같은 경우는 500km가 넘기 때문에 경쟁 모델인 포드나 다른 회사의 480km보다 훨씬 멀고 오래 갈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양산하고 품질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그러니까요. 큰 주제죠. 네. 최근에는 고객에게 인도하는 차량에서 화재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화재 문제나 이런 안정성 문제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고 네네. 특히 이제 양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하루 평균 1.5대 생산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하루 평균 1.5대요? 네네. 하루 평균 1.5대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하고 10만 대를 계약을 했는데 네. 이 10만 대를 다 양도하는 시점을 2030년까지로 현재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대규모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따라야겠지만 일단은 너무 상징적인 의미만 아니냐. 실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을 생산까지 하는 기업들은 꽤 많은데 그걸 양산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또 흔치 않아지고 특히 자동차처럼 이게 굉장히 대형 제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양산에 많은 어려움이 저도 있다고 듣긴 들었어요. 제가 뭐 직접 양산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리비안과 루시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워낙 급등했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것이 좀 꺼졌을 때는 이건 주가 조정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거품이 꺼진 걸로 봐야 될지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그 지금 이렇게 열풍이 불고 있는 건 사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건데 이런 현상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일단은 초비에게 이제 기대감이 너무 크게 반영됐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지난 10일 상장했는데 첫날 주가가 29%나 뛰어 올랐고요. 네. 16일까지 2배 이상 일주일 만에 뛰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소 이제 말씀하신 경쟁력이나 이런 품질 문제에 대해서 좀 정신을 차렸는지 투자자들이 좀 빠지면서 17일날 하루만 15%가 이제 하락을 했어요.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초창기에 이제 16일까지 2배 이상 어떻게 주가가 폭등하면서 테슬라나 도요타 이어서 자동차 전체, 전 세계 자동차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다가 네. 현재는 5위 수준으로 좀 내려앉았거든요. 네네. 문제는 이제 품질과 양산을 말씀드렸는데 품질하고 양산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출시됐을 때는 경쟁사가 없었습니다. 네. 다들 경쟁 모델도 주행거리나 이런 면에서 좀 경쟁력이 차이가 그렇죠.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나 포드나 GM의 여러 차종들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쟁 모델들은 4만 달러대 구매가 가능한데 네. 이 어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게 7만 달러대에서 이제 출시가 가능하고 구매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네. 결국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기 트럭에 대한 최초의 출시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게 좀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양성과 품질로 가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네. 부분 3분기 매출이 100만 달러거든요. 네. 결국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억이 조금 넘으니까 거의 네. 미미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근데 손실 규모는 12억 8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요. 2014년에 이제 그 오토파일럿을 공개를 하면서 예약을 받고 이렇게 차를 출시했을 때 초창기에 수공으로 조립을 네네. 하면서 양산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전체가 또 도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위기를 맞아요. 간신히 극복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뉴스 많이 들으셨을 네네. 거예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리비안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양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양산에 대한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주지 못하면 밸류에이션을 어쩌면 좀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최근에는 캐시우드까지도 테슬라랑 리비안 루시드는 다르다.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테슬라 대 리비안 루시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뭐 리비안은 앞서 설명드렸기 네네. 때문에 루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5년 올해의 차로 뽑혔습니다. 네네. 첫 차를 출시하자마자 올해의 차로 뽑힌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요. 독보적입니다. 주행거리도 800km가 넘고 네네. 실제 마력이 1100마력이나 되기 때문에 실제 전기차 생산한 어떤 여러 양산차종 중에는 가장 경쟁력이 앞서 있다라고 루시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올 3분기에 사전 예약만 13,000대로 토탈 사전 예약 대수가 17,000대거든요. 내년 생산 목표를 2만 대로 잡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예약 대수가 다 몰린다라고 하면은 네. 내년 어떤 생산분을 다 이제 커버하고도 남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520마일이니까 약 837km의 주행거리를 인정을 받았고요. 네. 문제는 일단 테슬라보다 주행거리는 20% 이상 멀지만 네. 길지만 네. 가격 문제죠. 에어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9,900, 2억에 육박하고요. 네네. 기본 모델도 엔트리가 이제 9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지 이런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제 한 가지 경쟁력, 전기차 경쟁력을 얘기를 할 때 일충전 주행거리가 지금 기아 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네네. 충전 인프라도 많이 보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보급이 되고 충전소가 곳곳에 많이 있다라는 얘기는 일충전 주행거리에 대한 싸움이 지금처럼 한번 충전해서 800km, 700km 이걸 갖다 소비자들이 끝까지 원할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결국 디자인과 품질 문제로 귀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 때문에 테슬라가 약간 그 고밸류를 인정받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루시드는 아직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특히 이제 지금은 전기차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만간 나올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테슬라만 해도 실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았죠. 이름 때문에. 하지만 네네. 그 오토파일럿이란 자율주행이란 가장 앞선 기술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어떤 기술이 실시간에 현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백데이터가 필요하고 실차 테스트가 많이 누적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글이나 웨이모 아니면 테슬라가 가장 앞섰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오히려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보다 앞서 자율주행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우려를 네네. 아니면 기대를 표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애플카가 출시된다는 이 2025년에 애플카가 출시된다는 소식과 함께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뭐 두 종류로 출시된다고 하지만 핸들과 페달까지 없는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정말 우리가 애플카를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실제 이제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게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겠다. 애플에서 네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네. 애플이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2014년이거든요. 네.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연구 시작하고 발표를 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연구 인력들이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2016년에 다 그만뒀습니다. 일부가.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자동차 풀 생산은 아예 포기를 하고 프로그램 쪽으로 돌아섰죠. 네. 시스템 개발을 통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만든 자동차 회사하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공동 개발해서 생산하겠다. 네네. 문제는 애플의 특징은 모든 걸 본인들이 다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노하우도 그렇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애플하고의 어떤 코어를 좀 꺼리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올 2월에 기아 자동차가 애플카를 만든다는 소문 때문에 뭐 주가도 많이 뭐 이렇게 오실레이션 했었고 이런 네네. 부분이 있었죠. 결국은 완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가속 페달이나 핸들이 없이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2025년에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의 웨이모나 테슬라나 막대하고 방대한 백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네네. 물론 69대의 어떤 렉서스를 가지고 미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내년부터 SUV 차량 가지고 실도로 테스트를 하겠다고 하지만 네. 기존에 한 8년 이상 누적되어 온 회사들에 비해서는 데이터가 상당히 좀 부족한 그렇죠. 상황이죠.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에서도 2025년 출시는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뭐 애플 측에서는 한마디도 아직까지 안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만 좀 열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애플카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앞으로 맞이하게 될 전기차 시대는 어떤 형상이 될 것인지 좀 큰 그림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 짓죠. 예, 일단은 뭐 전기차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충전 주행 거리가 지금 싸움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자율주행이 완성도가 전기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할 때면 기술력, 시장 규모, 그다음에 어떤 경쟁력, 네네.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전기차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정도의 판매량을 보이면서 잘 만들고는 있는데 네네. 이게 자율주행이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게 결국 어느 나라가 가장 앞선 전기차의 패권을 쥐느냐가 아니라 그 패권을 쥘 수 있는 시장이 결국 미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각종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고 개발하기 좋고 연구하기 좋은 기업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최근 관심이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뭐 리비안, 루시드, 애플카 이 정도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e'll be right back.